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8장 천사의 정체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정체성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8장 천사 운동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되고 동기와 그 역량과 결과까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도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 개신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 신천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또 여호와의 증인 교회, 또 왜 재림 교회를 다니고 또 개혁운동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소스의 동기와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스스로도 필히 우리는 각자마다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듯이, 이 시간에는 비록 개신교가 모르는 천사운동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과 또 내려오는 연합천사, 또 그 뒤에 또 돕는 천사가 있죠. 이런 이 기별의 역량과 그 배경과 그 어떤 흐름들을 우리는 참남은 교회라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들이라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것을 지식으로도 또 경험으로도 우리가 깨달아서 간직하고 전파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교회에 자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 운동은 결국은 뭐냐면, 이 복음 사업을, 교회가 하는 복음 사업을 천사 운동으로 표상되고 있는데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또 개혁, 또 그 개혁을 완성시키는 5째까지, 이 천사 운동이 성경에 14장과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사업을 힘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성령 운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가 날아가는 것으로 표상하고 또 내려오는 것으로 표상하고 하는 이 운동은 그 이 땅에 있는 그 천사를 대표하는 이 땅의 한 교회의 사업을 표상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자기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어떤 한 개의 책의 주석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는 다각도로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 2장 14절이죠. 항상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 세상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전진하는 영적인 문제는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했습니다. 자, 이건 1, 2월 개신교인들은 잘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지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교회 사업이요, 성령운동이요, 또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한 명만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천사가 나오는 것은 교회의 사업을 하는 무리가 여러 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셋째 천사 이후에 또 내려온 천사죠. 이것도 교회의 기별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번째로, 붙이면 네 번째라 이 말입니다. 주체적인 천사는 셋째 천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네 번째 천사라는 것이죠. 내려와서 뭔가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 신임장을 가지고 오는 천사인데 그 영광으로 뭔가 그 천사는 아름다운 어떤 품성,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의를 드러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세속된 암흑 땅이 환해지는 이런 역사와 어떤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림표를 제가 요약해보면 이 천사가 내려올 목적은 첫째는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도록 의를 소유하도록 즉 거룩함을 소유하도록 강조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풍부해서 충만해서 받은 기별들을 계명들을 잘 전파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선사의 큰 해침 다가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마귀가 만들고 천주교가 제정하고 결국은 오늘날 개신교나 어떤 사람들이 지키도록 만드는 짐승의 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말라는 이 놀라운 예언 사업을 잘 경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면 즉 성령이 있다면 어떤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를 가지고 오늘 여러 개의 교회들이 깨닫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점점 이렇게 나아지고 있죠. 자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SDA 재림교회는 이 십부장이 내려오는 십부장 1절부터 내려오는 이 천사를 그냥 늦은 비로만 생각하고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애의 빛과 시중의 11시 교회도 뭐 같은 관념입니다. 재림교회 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그렇게 특별히 전진된 지식은 없어요. 그중 재림교회를 그대로 답습하는 분파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자, 재림교회는 아주 RM개혁운동이죠. RM개혁, 김천 소속에 있는 RM개혁운동. 그 개혁운동 어떻게 하냐면, 자, 18장 천사가 1888년에 내려왔고, 그때부터 너지미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또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천사가 내려온 것은 믿고 있지만 그때부터 계속 내리고 있다 이런 어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논리에 빠져버린 한국개혁운동교회입니다. 또 이 대천사 기별은 의의 기별이기 때문에 의도 늦은 비이기 때문에 고로 1844년부터 셋째 기별부터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늦은 받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들. 그래서 그 교회는 개인적으로 늦은 받고 또 교회적으로 늦은 받고 이 두 가지 늦은 비로 해석하는 교회가 RM, 김천 소속의 개운동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회를,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남은 교회는 이 완벽한 모든 교회의 입장과 교리를 낱낱이 잘 증거해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정확하게 풀어주고 또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M개혁운동은 이 지식은 물론 노진이 받을 때에 괜히 받죠. 사람이 받는 거니까. 그러나 개인적 늦은비는 맞지만 개인적 수시 늦은비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적으로 늦은비 내릴 때에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맞지만 교회적 늦은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과거부터 100년 전부터 수시로 받는 개인적 늦은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질서도 없고 조건도 무시하는 천사보다 앞서가는 그런 해석 관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전의 형제 IMS 개혁운동, 과거에 남원에 소속이 있었던 개혁운동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분은 또 제일 그래도 제일 발전했어요. 제일 낫습니다. 그 중에도. 자, 18년 천사는 의 깊이를 가지고 내려왔다. 역시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교정 노전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대천사를 도와주려고는 18장 4절에 내려오는 천사들, 다른 천사, 또 다섯 번째를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천사는 없다. 또 다른 조직 필요가 없다. 아니고 그것은 실제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개혁운동이 마지막에 노전이 받을 때 하는 받는 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교가 제일 무지하고, 아래면 또 자로 쳐쳐버렸고, 자, IMS 개혁운동은 그나마 제일 나은, 진리지만, 100년 전부터 이런 지식이었어요. 전진대는 빛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이런 진리는 발전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개혁운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과 빛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빛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지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이 셰프장 천사는 1888년에 재림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그 첫째 국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이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천사는 아직 안 왔다. 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집을 보시면, 101페이지 보시면, 어떤 자들은, 이제 그 제목은 새 천사와 또 다른 천사죠. 어떤 자들은 자기네들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장래에 적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18장 내려왔는데도 모르고, 장래에 온다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죠. 과거에 벌써 성취된 예언들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미래에 있을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약화됐다 이 말입니다. 우린 더 전진해야죠. 성령운동을 따라서 을을 쫓아서 우리는 더 기별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기별은 세천사 기별이죠. 그러니까 그 기별을 힘있게 하고 완성시키고 하는 이런 개혁적인 역량 노선들은 오늘 SD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닫힌 그런 문에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는 제가 지난주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 측면에서 18장 1절의 천사는 이제 개신교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림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 시험하고 치료하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떤 눈을 보더니 어떤 기적이 아니고 자기의 형제인 존스 와그너라는 두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강의와 그 설교의 그 내용들이 바로 18장 1절의 천사의 내려옴이라는 놀라운 이런 기이한 방법의 섬지로서 이 천사가 내려왔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렵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별을 거절하면 노진비를 받지 못하게 되죠. 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인과 교회의 운명을 좌우한 기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888년 당시에 미니아폴리스 당시에 재림교회 대총회가 전부가 대부분이 7, 80%가 아멘하고 그 글쎄 우리의 의의 믿음을 말하면 의의를 더 강조할 때에 겸손히 받아들였다면은 바로 그 기별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늦은 비화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고 2년 후에는 정말 갔다는 놀라운 그런 사건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딱 3분의 1이 그걸 인정하고 받았지만 그 부분적인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기억할 수 없었어요.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3분의 1 받아도 그것은 결국은 교회가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뭐 3분의 1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게 아니고 3분의 1이 대부분이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실패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라오디게 보내는 기별이 된 것이죠. 이제는 계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을 받지 않는 교회에다가 늦음이 죽뿐이면 그들은 바르게 복음 전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별이 와서 먼저 마음을 기경하고 더 자신을 잘 살펴보고 또 죄를 승리하게 하는 이런 기별이 먼저 와야만이 늦은 비의 역할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영적으로 힘을 잃은 교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죠. 점점 표준이 나아지고 뭐 모든 면에서 그죠? 지금 눈을 볼 때는 개신교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이 기별을 거절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험, 1차 대전 때에, 전쟁 때에 결국은 안식을 고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면서 재림교회가 완전히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18장 일제 선사가 내려왔지만 늦은 배를 수반하는 기별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됩니까? 아닙니다. 철회된 것이죠. 늦은 비에 그 큰 소낙비가 낼 수 있는 그 경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철회됐던 것이죠. 그 뒤에 성령을 많이 부어줬지만 그것이 큰 소낙비로 확산되기 위해서 주었지만 결국은 질이 멸절되었다고 재림교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별은 이제 화이트분께서는 라오디아 보내는 기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테이에게 주어져서 그 에스테이 교회가 힘을 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향상되도록 주어지는 의의 기별이다. 누굴 통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 형제 존스 와그너라는 두 젊은 목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시고 교회가 그것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을 때에 계집종의 말 듣게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런 계집종을 통해서 그 기별을 전파했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는 기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진이 막히고 큰 성령 받는 늦은 비에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인 것을 아시고 죄송하지만 재림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 188 기별의 전후 배경과 결과를 잘 검토하셔서 더 전진하는 개혁무리에 최종 개혁무리에 참여해야만이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재림교회가 지금이라도 표준을 더 높이고 열매가 거룩하게 되고 계명을 잘 순종하는 교회가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점점 목회자마저 또 예언신을 부정하고 많은 성령님들이 예언신을 무시하고 이런 더 낮아지는 표준이 되는 것은 이 교회가 기별을 거절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열매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간에 어떤 우정이 있고 어떤 직책이 있고 어떤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진리를 위해서 배도한 교회로부터 기별을 배도한 교회로부터 나오셔서 더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과 바른 노선에 합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을 주어졌을 때에 반대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겠죠. 반대하는 무리가. 그래서 그런 무리 사이에서 점점은 흔들림이 일어나고 언젠가는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밀로운동이 주어졌을 때에 받지 않는 무리와 받는 무리가 분리됐죠. 마찬가지로 188 개별도 주어졌을 때에 언젠가 재림교회도 분리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됨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지금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옥과 안락을 찾아서 잘 분별하면 또 주님께서 더 이 밤중 소리의 노선을 통해서 따라오듯이 14장에서 18장 천사의 분리된 무리를 통해서 더 수보되는 더 계획하는 교회로 오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인과 교회가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면 언젠가 둘 다 토함을 내친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188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그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은 라오디기아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또 하나의 수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늦은비가 뭐 큰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오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 거 아니면 늦은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존스 와가니의 그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의를 제시하는 이 놀라운 기이한 방법의 역사. 그래서 와 늦은비가 의로구나. 그래서 의 늦은비라는 용어를 많이 쓴 것이죠. 쓴 것이죠. 그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그 본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화이프께서는 그것은 라우디게 보내는 기별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8장 1절의 천사의 빛은 믿음함의 기별이고 그것은 188년에 이미 교회에 내려온 기별이며 교회가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늦은 비로소의 큰 성령으로 연결은 실패하고 거두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두졌다. 그 3분의 1이 계속 받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한 교회 시험하고 영은 처리되버리고 끝났다는 것이죠. 뭐 몇 사람 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시험의 때가 이제 우리 앞에 바로 박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죄를 용서하는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제시됨으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질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빛. 빛은 뭡니까? 기별이요, 진리죠. 그죠? 네. 빛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1892년도에 4년 후에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정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어떤 성도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별이 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과 다른 건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요. 하이픈에게. 하이픈께서는 같은 것이다. 미둘마모 이는 셋째 천사 기별의 본질적인 것이고 그 미둘마모의 기별과 정기팔팔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은 그 목적과 범위와 결과가 동일하게 이거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연합되고 합류해야 되는 천사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며 우리 생애에서 주체적으로 생애에서 나타나야 할 복음의 절대적인 기별이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그 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도록 강조한 때가 1888년이죠.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려온 기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도 이런 말 했죠.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거듭날 때에 참 칭의가 칭의를 얻고 임재한 성령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고 품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말세의 라오디게 교회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초대교회를 잘 연구하면 말세의 라오디게 교회의 우리가 그 노선을 또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십계명을 갖고 있죠. 예수 믿음의 순종의 기초는 십계명이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점점 형식화 율법화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뭡니까? 세계명이죠, 그죠? 뭐 개신교는 십계명을 버리고 세계명을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잘 갖고 있지만 형식화 됐기 때문에 이 세계명 사랑을 잘 접목시켜서 버무려서 바른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목적이죠. 그 본질은 의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율법주의로 흐를 때에 치료하기 위해서 세계명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뭐 다른 계명이 아니고 다른 뭐 내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역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 교회도 이미 셋째 선사 기별을 받았지만 또 이 기별을 가지고 형식과 논리와 또 논쟁으로 또는 어떤 그 딱딱한 율법으로 높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함의 기별을 주셔서 잘 이렇게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나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모든 설교에 사랑과 또 의를 높이는 또 이렇게 해서 복음과 율법이 잘 조화시키는 이런 기별로 흐르도록 치료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마지막 남은 게는 늦은 및 성령이 허락되어 있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잘 할 때에 이름이 받았고 이런 역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88년에 에스테이 교회에 내려온 이 다른 천사, 즉 넷째 천사의 사업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넷째 천사를 연구하려 그러면 이 에스테이 안에서 재림교회에서 열심히 자기 목사님한테나 뭐 책자에 통해서 배우려면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초임직을 통해서 화이프인 정을 통해서
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해야만이 그 좁은 길의 역사, 더 전진하는 기억의 노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가지고는 이런 지성소의 놀라운 그 표준 높은 영적인 문제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남은 게 특권인 것이죠. 개신교는 개신교에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자, 초기 보시면 277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천사는 다양한 얼굴, 다양한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말하면 의의 기별로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 의의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경험하게 하는 기별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이제는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어딥니까? 에스더이죠. 그 이전은 개신교고 이후에 들어온 교회의 타락성도 또 재차 지적하면서 18장 2절의 구절이죠. 그 사업을 또 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사업은 셋째 천사의 큰 핵심이 뭡니까? 믿음을 말하면 의의 기별이죠. 그 기별과 동시에 또 하고 있는 이 기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SDA 교회가 연구해야 할 분야죠. 이것은 바로 개혁사업이고 분리사업이라는 것이죠. 타락하고 제가 있고 기별 배당 교선 나오라는 기별이 18장 천사의 또 하나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죠. 천사가. 그래서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재림교회가 하고 있고 또 개혁무리가 또 하고 있고 두 개 다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날 사탄은 개신교회 때는 안식일을 갖다가 뭐 폐지했다로 이렇게 유대인의 날이다 이렇게 속여버리고 재림교회는 또 재림교회는 속지 못했죠. 안식일을 못 속이겠죠. 또 재림교회는 이제 188 기별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속여버리고 또 개혁운동은 이건 다 알지만 개혁운동은 뭐냐면 너전비에 대해서 더 앞서가는 예언 앞에 있는 예언을 또 따라가다가 또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88 기별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의 큰 해침 곧 노정비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처럼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간념을 어떻게 하시냐가 다르지 노정비는 다시 말하면 셋째는 다 큰 해침이죠. 여러분, 너전비가 두 가지 큰 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별로 인한 큰 해침과 마지막 권능에 의한 큰 해침, 두 가지 다 큰 해침입니다. 한 가지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RM 개혁운동이 생각하는 관념 뭐냐면, 큰 해침은 다 너전비다. 왜? 크레칭은 곧 노전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다가 초점을 악센트를 좋아요.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면 크레칭은 노전비다. 그러면 188 기별은 노전비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빠져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크레칭은 노전비지만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문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기별 가운데서 의 기별이 먼저 왔다는 말이죠. 의 기별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제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별이 먼저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있죠. 존스도. 기별 가운데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기별 자체가 너제미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개우는 성령님들이시여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합니다. 저는 20년, 22년 전부터 이 문제로 논쟁되었고 우리가 분리된 원인이 되겠죠. 그대로 너제미 내린다. 우리는 아직 안 내렸다. 일단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분파는 생의 빛이나 또 이런 식의 같은 그런 개인적 분파가 아니고 더 진리를 회복하고 수복하기 위해서 오류에서 나오는 분파는 성경적 분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시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이 잘못되면 철회해버린 거죠. 그러나 성령 운동이 그때 그쳐버렸습니다. 뭐 그때부터 계속 누가 뭐 어? 저 유래까지 가가지고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버렸어요. 물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의인들은 있겠지만은 188 기별은 재림교회의 시험이지 개혁운동의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개혁운동이 우리 거다. 그때부터 우리가 받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그런 기만이요. 무지에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슨은 그 당시에는 그런 말 하셨어요. 왜? 아니, 너전비가 기적과 방언으로 오는 것만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의로 기별로 오는 너전비라 이렇게 그 소스, 스타트의 시작이 이런 너전비로 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그들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늦음이란 말을 의늦음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말 썼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러나 188 이후에 이 선지자 화이께서는 이제 바르게 다 정립하고 전무를 보여주면 코끼리 배만 만지는 게 아니고 코끼리 머리 다리 다 만지볼 봐야만이 곡기를 잘 알 수 있듯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기별에 보시면 아까 읽었죠? 의의 계시를 보여주고 크레침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작된 거 맞아요. 크레침 기별이라는 크레침이죠. 그러나 계속된다는 말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즉 18장 천사죠. 온 땅을 환하게 한 천사는 천사의 늦은비의 시작이 아니고 빛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빛은 뭡니까? 진리요 기별을 말하죠. 이렇게 정립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별자는 기별자고 선자는 선자입니다. 또 선자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별자의 말이 선자 말과 충돌한다면 그러면 선자가 틀리면 안 되죠. 선자의 말씀을 더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존스 와그너의 기별은 바로 노잼비가 아니고 라우디게아 보내는 깨우치는 계몽하는 라우디게아 보내는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파벨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많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논쟁이 되고 회고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888년의 그 기별은 이제 의의 사업의 시작이요 너전비의 시작이 맞습니다. 너전비 시작에서 소낙비가 시작한 건 아니죠. 그러나 너전비 시작은 기별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낙비의 시작은 뭡니까? 이설비죠. 그럼 이설비가 소낙비는 아니죠.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은 맞단 말입니다. 소낙비 시작은. 그러나 이설비가 소낙비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소낙비 시작은 이설비로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깨구리의 시작은 뭡니까? 처음부터 깨구리입니까? 올챙이부터 시작되죠. 그럼 올챙이는 깨구리가 아니죠. 그러나 깨구리의 시작은 올챙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올챙이도 깨구리 되겠죠. 자, 늦은비 시작도 의의 운동을 쫓아서 의 운동을 통해서
의의 기별로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한 것이죠. 그렇게 알린 것입니다. 기적과 방언의 늦은비가 아니고 그런 시작이 아니고 의로 시작된 늦은비, 의의 늦은비라는 것이죠. 의로 인한 늦은비. 그걸 지금 관념을 잘 가지게 됩니다. 아렘 개운동처럼 의는 다 늦은비다. 세천사 기별도 늦은비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의로 시작된 늦은비, 의의 늦은비 이 말입니다. 기적 늦은비가 아니고 의의 늦은비라는 말입니다. 이 제 말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을 자 그래서 일파별 당시에 어떤 논쟁이 있고 어떤 혼란이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이뿐의 글이 아닙니다. 존스의 책에서 세트선의 기별 존스의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논란이 있었어요. 자 늦은비 즉 큰소리 외침은 의의 가르침이요 또한 의를 따라서이다 흥겨들이여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언제 시작됐는가 3년 전이면 4년 전이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늦은비 받을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늦은비는 분명히 기적 방언 그것이 있어야만이 늦은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시작이 되는 관념 정체성을 의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운 감동과 어떤 정신적인 그런 충격 속에서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니애폴리스에서 형제들이 무엇을 거절했는가? 무엇이 의의 기별인가? 저거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크네친, 곧 늦은비. 그러면 그들이 섰던 두려운 입장에서 형제들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무엇을 거절했는가? 노준비를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왜? 크레칭을 거절한 것이죠. 왜? 을 거절했으면 노준비를 거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부 쪽에서 함을 가지고 오잖아요. 신랑 집에. 그런데 함을 거절해 버리면 결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죠? 신부를 거절한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늦음을 거절한 거란 것이죠. 어를 거절했으면 늦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은요. 더 쪼개고 관념을 더 세밀하게 예민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막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이런 188 상황을 가지고 오늘 2021년도 오늘까지 저기 하려면 안 됩니다. 그건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 당시 상황 문제를 오늘까지 갖고 와가지고는 총 늦은비 하고 늦은비 받은 모습도 안 나타나고 그 늦은비 역량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이론만 가지고 늦은비 내리고 있다 늦은비 받고 받았다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다 이론에 불과한 거 논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리에 빠져있는 개운동 교인들이시여 이제는 정신 차리시고 참나문 귀에서 밝히는 자세하고도 정확한 이런 늦은비에 대한 전후 배경과 역사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존스 책을 보면 이 세선의 기별이죠. H. 존스가 만드는 책이고 존스의 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존스도 결코 늦은비라고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스 책에 내가 안 가져왔는데 그 존스 책에 보면 저 책이죠. 앞에는 의의 늦은비라는 말 썼지만 그 뒤에 보면 존스도 결코 늦은비 받고 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자 100페이지 보시면 형제들이여 오늘 밤 우리가 무엇을 거절했는지 알아내야 할 시간이다. 그것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신 기별을 받을 줄 준비가 되었더라면 이 4년 동안, 자, 이 4년이 뭐냐면 188부터 1892년을 말합니다. 동안 우리는 4년 전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큰 해침의 기적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4년 동안 말입니다. 188부터 4년 동안입니다. 예언시는 그 당시 축복은 우리의 임에 있었다고 말한다. 내는 게 아니죠. 늦은 비 큰 능력을 주기 위한 그 상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 우리의 임에 있었다. 존스가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존스가. 존스는 소낙비 늦은 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외 늦은 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06페이지 보시면 나 자신 스스로가 미니아폴리스 총회 아래, 자, 188 총회죠. 188 총회 아래 개인적인 입장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봐왔다. 자, 형제들이여, 그것은 그 기별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전심으로 늦은 비가 받았다 이 말입니까? 늦은 비를 받도록 하며, 4년 후에 말합니다. 그것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니아폴리스를 다 188상을 받지만, 지금도 우리가 전심으로 늦은 비 받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존슨 절대 늦은 비 내고 있다. 그 자체가 늦은 비 손학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늦은 비라 그랬지 손학비 늦은 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이까지고 시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존스도 책에 보시면 75페이지죠. 75페이지. 이것도 보시면 크레침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환난의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회중. 크레침 가운데 있다. 시작되었는가? 그렇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는가? 우리를 위해 한 일, 즉 환난의 때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연합을 위한 요청에 대해 좀 더 생각하자. 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은, 자 보십시오. 크레침. 늦은 비를 위한 불심이다. 늦은 비가 아니고 그 크레침은 늦은 비를 위한 부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크레침을 통해서 늦은 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시작됐다 이 말이죠. 늦은 비를 위한 부르심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 존슨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개혁운동 초창기의 개혁운동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잘못 오해해가지고는 존스가 자꾸 늦은 비 내렸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코 존스의 그 책에 보면 화이프의 모든 전의 말씀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삽입하고 있고 그 책에 보면 저 책에 보면 다 해가지고 야곱의 할때 접근할 때에 다 그렇게 존스도 그렇게 늦은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 누가 문제입니까? 초창기의 RM 개혁운동의 목사님들이 문제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오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풀이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조금 보십시오. 118페이지 책에 보면 화이자매는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아래 우리는 계속하여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접었다고 맞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라는 것이죠. 늦은 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시기는 맞아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자, 받기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더 오랫동안 주님이 기다리셔야만 했는가. 주님은 우리가 늦은 비를 받도록 이 4년 동안, 1892년도까지 말입니다. 4년 동안 애써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할까. 1881년도 못 받았고, 4년 후에 1892년까지도 지금 못 받고 있다.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건 강조와 주장과 그런 강구는 좋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은 4년 동안 늦은 비를 거절해왔고, 자, 4년 동안 늦은 비를 거절해왔고 있지 않습니까? 1892년도까지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또 앞으로 거절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상황이고, 또 그 사람들은 주께서 늦은 비를 주실 때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존스가 받고 있다고 말합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갈급하고
주장하자 이 말입니까? 존슨은 참 건전하게 말한 것이에요. 아주 바람직하게 화이트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RMK 운동이 문제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믿는 많은 SDA 인문들이 또 문제 되겠죠. 자, 이게 62페이지도 보시면 존슨 노점비가 향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판되지 않은 또 다른 증언에는 이것이 1파 사전은 때 있었던 것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고 10배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자, 또 보세요. 10배 능력으로 내리는 늦은비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스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게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삶이 문제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많은 구조에서 연기된 늦은비가 있습니다. 188부터 내리고 있는 늦은비가 아니고, 자, 청정의 금면 보시면 연기된 늦은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늦은비는 계속 내리고 continue 내리는 게 아니고 내릴 뿐 하다가 끊쳐버리면 차이되고 스톱돼서 또다시 준비되고 조건화될 때에 늦은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 설교 강연에 보면 제2의 늦은비라고 말씀하죠. 한번 처리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설교 강연 288페이지 보면 미아프리스 거기에는 받아들인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던 영이 날아가 버렸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자꾸 어떤 분들은 늦은비를 받고 있다. 188부터 내리고, 어떤 분은 또 1844년부터 내리고 있다. 화이트부인도 늦은 받고 죽었다. 이 늦은비는 복음 전도를 위한 은사지. 화이트부는 죽었기 때문에 늦은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늦은이 안 받아도 임받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특별 발휘 나는 것이지, 화이트부는 늦은비 받고 죽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인간들의 잘못된 관념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밑에 거는 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188 기별 재조명은 소토 일랜드가의 근대의 어떤 재림, 신실한 재림 교인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죠? 요즘에 소낙비는 강하게 대조차 버림으로 받은 후 거쳤다 했지 않습니까? 왜 기별로 늦은비는 받았겠지만 소낙비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놀라운 그것은 아직도 미래에 있는 것이죠. 또 한 교회가 한 단체가 준비하고 조건을 이룰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세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초대공제이기 때문에 에세이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제는 재림교회에서는 늦은비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은 개인적으로 있죠. 유대교처럼 개인적인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개혁하는 무리가 이제 다시금 조건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늦은비의 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재림교회에서는 깨닫고 더 전진한 개혁 운동에 탑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18장 1절의 천사, 18장 천사는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세 가지 얼굴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만은. 첫째는 믿음을 말하면 의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얼굴이죠. 그 사업의 첫째 국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 말하면 의가 세천사 기별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부 현을 보면 18장 1절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다른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하려더라. 18장 1절을 딱 제시하면서 그 이게 뭐냐면 결국은 18장 1절이 믿음을 말하면 의다.
그걸 알려주는 암시의 문장인 것입니다. 발언어준비가 아니고, 어떤 분은 이 발언어준비가 아니고, 믿음하면 의의가 세포장 일찍이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어떤 데를 보면, 10장 1절과 5절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마지막 3중 계비를 전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10장 천사가 사업을 하겠죠. 예. 둘째 국민이라 할 수 있고, 이 계비를 전파 사업을 하겠죠. 활동이 있어야 할까요? 활동.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사전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의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로 가지고 대부분이 성취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8장 천사가 의 기별도 죽고 출판 사업을 통해서도 활동하고 또 마지막에 또 기적과 방언을 가지고 오고 이 세 가지 사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주장하지 말고 에세이처럼 18장 내려오면 바로 늦은 빛, 바로 기적이다, 방언이다, 이게 아니고 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자 몫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이제는 보시면 18장 1절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두 오순절 때와 같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들을 것이다. 아, 18장 1절을 제시하면서 기적과 방언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봐라, 아직 18장 1절이 나왔다. 왜? 오순절 방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코끼리 한 부분만, 코끼리 배만 맞추면 그렇단 말입니다. 머리, 다리 다 맞춰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세 번째 국민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최종적으로 18장사는 기적과 방언을 일으키든 그런 여전비로 수반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주장하면 이제 재림교가 넘어져 버리고 또 개혁운동이 또 넘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체를 다 화이트본 책을 다 이게 면밀히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융통성, 그런 폭넓은 관념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내려올 때에 땅이 환해지더라 하잖아요, 땅이. 그럼 땅이 환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분명히 천사가 내려오면 땅을 환하게 해야 됩니다. 그 천사를 대표하는 백성들은요. 그래서 18 당시에 존스 와는 그 키블로서 영광을 온 세상을 한번 드러냈죠. 1차 시작됐죠. 영광, 품성이죠. 숭령이죠, 그것도. 그러나 그 이 땅 백성들은 이제 그것이 큰 층으로 계속 확산되지 못하고 이제 20년 흘러가면서 경영은 그 운동이 소멸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늦으면 내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 땅을 환하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의 표 사건 때에 인류를 경배하라, 인류를 강제 휘어봐라 할 때에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바른 안식일 증거할 때에 최후의 경고, 그렇게 해서 또 땅이 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삼봉화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방 성교하는 것도, 성교를 막 하는 것도 땅을 환하게 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순도의 15페이지 보시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해지더라는 예언의 성취가, 이 구절의 예언의 성취가 문서 성교로 이루어질 것을 천명하였다 말입니다. 여러분, 18장 천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 성령
만이 아니고 이제 기별 활동 사업, 선교 사업도 포함되는 십팔장 천사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늦은 밑 때는 하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온 땅에 환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십팔장 천사가 지향하는 목적인 것을 아십니다.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제발. 에스테는 협회장이 늦은 비기 때문에 아직 안 왔다. 예, 틀렸죠. 부분적인 생각이죠. 또 개혁운동은, 아, 그것은, 이제, 또 늦은 비가 계속 내고 있다. 그때부터. 그것도 틀린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 대총회 책자에 보면, 물론 신학자들이 만들었겠죠. 질문과 답변들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101가지에. 그게 보면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네티즌이나 성도들이. 자, 우리 재림교회가 지도자들이 188년에 기부를 거절했는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질문한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근데 그런데서 이제 그 대총회 신학 연구소 저 책자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엘렌 화이트의 글에 그러한 진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보니까. 그죠? 대총회 본 교단이 188년에 믿음을 말하면 의를 배치겠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거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약 13년 후에 1928년대 이런 논리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기록에도 교단이 그것을 배척했다는 암시가 없다. 엘렌 화이트의 진술 어디에도 그렇다고 말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총회, 재림교 대총회.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에 계시는 분들이시죠. 자신의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나 대충에 묻지 마시고 더 전진하는 교회에 물으셔서 바른 관념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만드는 안식교에 대한 역사, 안식교 분석 이런 책자 보고 안식교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재림교회를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우리는 진실하게 믿는 물을 쫓겨난 물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재림교회가 188 기부를 거절했다는 화이트본 증거가 많이 있죠. 몇 개 내가 안 뽑았습니다. 자리가 비좁아서. 너무나 잘 아는 1개월 2, 3, 4페이지, 그죠? 보세요. 특별한 능력을 마귀가 뺏었다. 원수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았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길을 막혔다. 거절했다. 놓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정신, 미나폴스 당시에 반대한 정신 함으로써 능력을 빼앗다. 마귀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존스 와그너에게 전할 기별을 거부할 때에 그 기별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188 기별을 거절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거절한 것을 동일하면 그럼 뭐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그 교회는 그죠. 그리고 또 목사의 401페이지 보시면 우리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했잖아. 그래서 이런 계몽과 연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의에 대한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 대충의 신학자가 만드는 답변서에 보면 어디도 그런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교회별로 이제 좀 분석을 해봅니다. 각 교회별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언제 넘어졌는가, 또 어떻게 또 쫓겨난 무리가 무엇을 또 조직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개신교에서 밀려운동 때에 쫓아냈죠, 소수무리를. 그래서 결국은 안식교회가 탄생됐죠. 쫓겨남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죠. 그럼 안식교회가 조직된 것은 일요일 개신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구단들에게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절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림교단에서도 전쟁 때 전쟁 참가하지 싫어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죠. 4,000명.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생겼죠. 개혁운동이 생긴 것은 SDH 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조직입니다. 뭐 생익빛이나 야한식교회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자, 개혁운동 교단도 최근에 화이트분 정언대로 적용하자. 하나라도 더 화이트분 정언이 말씀이 있다면, 저 문제도 더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자. 한 것을 또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개혁운동 교단도 10부장 4절에 의해서 주체선사의 기별을 듣는 교회로 시작됐다는 것이 이 최근에 놀라운 경험이요, 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 할뿐 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노선을 탑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발견해내는 하나의 교회관입니다. 좁은 교회의 남은 교회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우리 현대진리운동. 우리가 스스로 뭐 나고 싶어 나갑니까? 아니죠. 이 개혁운동 교단마저도 또 허물이 생겨버렸어요. 잘 해왔지만 더 완벽한 수보, 더 완전한 정원 회복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95%는 잘했지만 그 5%가 5%인가 2%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부분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진 교회인 것을 아시고 쫓겨난 무리가 더 정원을 회복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게 숙제요, 운명이요, 또 숙명적인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보십시오. 일요일 개신교단들은 아직도 우리가 정통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SA 재림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택한 교회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개혁운동 교단들은 우리는 남은 교회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남은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가 정말 지성소에서 자체선사의 기별을 회복하고 수보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교회 간의 모습이요, 분리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은 마지막 교회에서 듣는 것이지 다른 건 이런 설명 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기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남은 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고, 우리는 마지막 교회 기별 18장 4절까지의 주장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각각 야곱의 집에 그 허물을 고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심판과 또 불러내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가 일어나는 분리 역사는 비밀이었어요. 그죠?
초기 문식 보면 밀운동 때도죠. 기린기부를 그 당시에 전하면 다 싫어했어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개신교가. 그 당시 개신교에는 제린기비를 싫어했어요. 그냥 예수 믿자. 뭐 마틴 루터의 그 놀라운 믿음의 의, 요한의 설례의 승화. 이것은 잘 했겠죠. 그러나 예언적인 다가오는 지성소의 빛과 기비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 교단 총회가 안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밀려라는 그 농부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그것이 교단의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쫓아낸 자들이 쫓아낼 때에 둘째 선의 기별이 전파되고, 선고되고, 그래서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재림교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그죠? 또 재림교에서도 또188 기별과 율법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서도 18장 2절이 주어졌죠. 역시 둘째 선의 기별을 듣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또 개혁 무리로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단계에 있는 단계, 그죠? 더 나아갈수록 더 전진하고 정기를 교회가 되고 정기 운동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분파로 나가면 안 되죠. 뭐 방명호파나 뭐 절기파나 뭐 이런 개인 분파로 나가는 것은 그런 뒤로 물러가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노선 속에서 진리와 함께 수보에 나가는 것은 정상적 분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운동도 또 정원 부분의 한 부분을 또 가로막고 인간 결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18장 4절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들어야 할 교로 전락되었고 이제는 한국에서는 현질운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야말로 가장 셋째 선의 기별을 수보하고 성경과 정언 말씀까지도 수보하고 회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더 좁은 길로 따라온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은 재능 종삼이 아니고 겸손하고 헌신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기별의 빛이 분별되고 소수무리만이 이 곳에 오게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결코 큰 단체가 아닙니다. 교단이 아니에요. 점점점 소수무리입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초창기는 교단이 되겠지만 마지막 남은 무리는 항상 소수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넷째 선사 개운동도 교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교회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와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별을 주고 또 시험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다 유심히 보고 주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기별을 거절하자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돌아섰다. 적지 않은 무리가 재림을 믿는다고 단순한 이유로 개신교 추구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그죠? 천사들은 이런 추구되는 자들을 충실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에게 이제 다른 사업과 또 다른 빛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쫓겨난 무리가, LNG 화인 무리가 안식의 빛과 지성소의 빛을 받았죠. 새로운 빛을 발. 자, 재림교회에서 또 쫓겨난 개혁 무리가 18장 1절이 내려왔다 하고 18장의 정체성을 가르쳤죠. 자, 개혁운동에서도 쫓겨난 우리는 이제 더 전진해서 18장 1절, 2절, 4절까지 4절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무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교회에 주어지는 교회의 사업을 위한 내려온 천사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18장 4절이죠. 그 4절의 정체성을 가지고 밝히내는 이런 놀라운 이 좁은 길의 노선에 여러분 함절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고 또 진리를 찾는 자들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 보시면 그 시대마다 우리 형제가 미워하는 거예요. 너 형제가 너를 미워하며 내 이름 인하여 진리를 말이죠. 진리를 인하여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56장 8절에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여와 말하니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 이 말입니다. 쫓겨난 자를. 놀라운 일이죠. 그죠? 쫓겨난 자. 아니 큰 단체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리 때문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이런 남은 교회의 특성. 마지막 극소수 무리의 어떤 이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더 전진하는 더 개혁되는 더 수많은 단체까지를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개인이 아니고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존스 와그너가 이 놀라운 이 재림교회에 큰 기별을 했죠. 그런데 존스는 1921년대에 돌아가셨고 와그너도 1916년에 돌아가셨죠. 둘 다 범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져서 버렸습니다. 또 와그너도 어떤 뭐 재혼 때문에 또 넘어졌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끝까지 죽을 때는 비록 교회를 떠났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별자 존스 와그너가 넘으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 기별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입장에 있는 그 기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존스 와그너가 생애를 잘 살았다면 또 화이프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존스 와그너를 더 높였을지 몰라요. 왜? 마지막 기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적에 의해서 존스가 아마 넘어지게 한 것일지 모릅니다. 물론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허락한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화이선자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정체성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시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 조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존스 와그너가 자기들의 이름을 불명예로 가리우지 않을지라도 나중 세대에 있는 우리는 저들을 그 유산을 섬기듯 존경했으리라. 우리는 사람을 존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존스 와그너가 당연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마치 모세처럼. 근데 모세는 시체를,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스 와그너도 안 오셨다면 지금도 재림교회가 존스 와그너를 그렇게 높였을 거예요. 우상 숭배할 위험 때문에 아마 그들이 아마 넘어졌던 결과를 유발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와그너가 비록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이런 의의를 과연 세천사 기별에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이며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며 이런 관념 사상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참 큰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명에 의해서 넘어지게 한 것도 어찌 보면 뭐 참 교회를 위해서 잘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볼 때에 기별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 그 기별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남은 교회는
그래서 품성도 중요하지만 이사야 58장 1절에 사업도 해야 합니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는 죄라고 부르고 허물을 허물을 죄하고 재림 개신교회 개신교회 오류 재림교회의 그 기별 배도 개혁운동의 허물 정을 분한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바른 노선에 다시금 탑승할 수 있도록 전진이 막힌 교회들에서 다시금 마음을 열고 다시금 더 저 늦은 빛까지 나아가는 그 길에 탑승하도록 우리는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렵지만은 또 개혁의 장애를 받고 조롱받고 비난을 받지만은 우리는 꿋꿋이 인내하면서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그들이 어디에서 그들이 실패했는지 그들이 그분의 권면에 유의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충격케 하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알려주의하고 그들도 확인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역시 남은 게 삼행주의 일환이에요.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은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남은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성화도 우리는 챙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좋은 말 했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순종하고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성령께서 통해서 그 율법을 바르게 믿고 지키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아 내가 지킨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 내가 그때는 살았다지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바른 이런 기별이 바른 이런 노선의 비밀의 지식이 깨달을 때는 재림교회나 개혁운동교회도 다시금 제가 살아나고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놀라운 사도바울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사람들 353페이지 보시면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에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이다. 18장 4절까지죠. 그 위에 늦은 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도록 큰 빛을 맡겨주셨으나 세상에 전할 모든 빛을 다 주지 않았다. 마틴 루터가 빛을 발견했지만 다 받은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밝혀오는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새빛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지 마시고 현재의 기별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더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는 더 깨어서 신경 써서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계속 14장 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개신교에서 안실교회로 안실교회에서 개운동교회로 개운동교회에서 우리 현대진라운동으로 계속적으로 진리를 수보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이런 완전한 교회까지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비록 어렵고 또 상당히 힘들더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